남겨봅시다. 자, 실내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아이들하고 함께 오면은 아주 좋은 교육이 되겠네요. 네, 이 안에 뭐 없는 게 없습니다. 옥수수서부터 뭐 여러 종류의 네, 방울토마토까지. 천국에 온 것 같구만. 네, 꿈속에서나 볼 듯한 그런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. 25번째 나비 축제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육이라면 이제 선장 이런 종류의 그 다육식물. 이야 참 다육이도 아주 여러 가지 색깔과 아주 모양이 다양하고 화려합니다. 이제는 보도 못한 다육이들이 많이 있네. 이야, 이 선인장은 이건 그 무선인장?
사주는 인디언. 그 한평 남이 축제 오시면요, 정말 다양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이 축제장 안에 식물로 안 쓰는 데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. 신비합니다. 감동스럽게 잘해놨네. 아, 정말 우리 아주머니 말씀대로 감동스럽게 잘해놨습니다. 이런 곳을 꼭 그 관람을 해야 되겠어요. 너무 좋네요. 정성이 시간인데요. 오전 9시 끝나죠. 관람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날이 흐리고 비가 와서 걷기에 좋습니다. 근데 여기 한평 나비축제 그 공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제가 배낭여행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봐도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는 곳이 참 찾아보기 드물거든요. 한 바퀴 돌아보는데 한 30분 더 걸렸네요.
나가지고